지금 이거 주신 게 신랑 사주예요? 아, 네. 신랑 좀 보고 싶어서. 이 사주들을 본다면 좋은 남편 만났네요 라고 하고 싶고, 또이 사주로 신랑 사주를 보면 교육자 집안에 참잘 컸다. 그래서 남들 배려도 잘하고 또내 와이프한테 참 열심히 잘하는 남편인데, 왜 마누라가 순간 당신을 봤을 때 그렇게 남편을 못 믿어서 안 다리지? 딱 이거.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을 좀 많이 하는 행동들을 계속 보여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. 제가 의심한다 생각을 전혀 저는 1도 하고 있지 않고 당연히 그 사람이 의심받을 짓을 해서 저는 지금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왔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맞네. 지금 이 사주를 넣었을 때 다른 사람은 내 신랑이 언제 진급을 할까요? 뭐 예를 들어서 내 신랑이 아픈가요? 그렇게 이제 물어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, 지금 이 신랑이 바람피고 있나요? 묻지. 의심이 그 의심이지.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성향 자체가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다.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라고 해서 바람 안 피라는 법은 없어. 근데 그 정도로 와이프를 속여가면서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받지, 교육을 그렇게 못 받았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, 내 와이프, 정말로 사랑한 내 와이프 위해서 사는 사람 맞고,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리고 내 와이프 충분히 사랑을 하는데, 오히려 난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봐. 제가 왜요? 저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. 남편이 지금 하는 행동부터가 너무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. 저한테는 상냥한 그런 얼굴 표정을 지어준 적도 없는 옆집 아줌마한테는 웃을 때마다 인사하면서 그 웃는 표정부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한 지 6년 됐지만 아이도 안 생기고 뭐 정말 이 사람에서 제가 정말 뒷바라지부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. 근데 매번 하는 행동들이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부터 그런 제스처부터 안할 수가 없어요, 사실적으로. 무슨 뒷바라지를 했는데?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 보이지 않는 그 웃음의 그 미소들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. 무슨 뒷바라지를 했냐고. 저는 이 사람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집, 이 사람의 밥, 정말 원하는 거다 해줬어요, 저는. 안 해준 게 없어요. 원하는 게 뭘? 뭐, 기본적으로 원하는 밥 먹고 싶다는 것부터 다 차려주고, 사실 이 사람 뒷바라지, 집에서 쓰는 양말부터 청소부터, 이것도 다 뒷바라지잖아요. 이 사람이 벌어준 돈부터 진짜 저축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근데도 저한테는 그런 상냥한 얼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결혼했어. 또 결혼해서 여자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.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, 집안일 하고 있어요. 말 잘했네요.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밥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신으로 말했어, 지금. 놀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한거 맞아? 그러면 신랑한테 집안일을 해준 거 당연한 거 아닌가? 근데 왜 그걸... 이게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? 정말 저는 만약에 제가 혼자 산다 그러면 제가 굳이 집안일을 그렇게 깨끗이 할 필요도 없어요. 밥안 먹어도 돼요.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밥을 차린 거였고, 이 사람을 위해서 청소를 한 거, 이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단지 저한테 그 따뜻한 눈빛 한번 없던 사람이 밖에서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상냥한 얼굴 표정? 웃으면서 그 표정? 전 도무지 솔직히 이해 안 돼요.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럼 언니 같으면, 신랑이, 그러니까 언니가 밥하는 것도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. 어떤 게 맞을 수 있냐면, 나는 밥을, 신랑 없었을 때는 밥을 안 먹었단 말이지. 또 신랑 없을 땐 결혼하기 전에 안 했단 말이지. 근데 안 했던 것을 하려니,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것도 맞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난 이해가 가. 내 나름. 그게 스트레스가 받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, 언니가 진짜 못한 게 있잖아. 차라리 밥안 해줘도 돼. 그럼 사 먹을 수 있고, 뭐 빨래야 세탁소 맡기면 돼. 말 따진다면 그래. 굳이 따진다면. 그런데 언니가 진짜 못하는 건 뭐냐?
신랑을 너무 언니 가슴에서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머리에서 흔들고 있잖아. 지금 아까 그랬잖아. 바람 피운 거 나한테 학교나러 왔냐 했잖아. 이런 사람은 교육자 집안 자식이라 나는 미리 언니한테 힌트를 줬어. 무슨 힌트를 줬냐? 이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내 와이프 벗고 모르고 사는 사람일 거라고 나는 간접적으로 힌트를 준 거야. 언니한테. 근데 이렇게 숨통을 막히게 한다면 언니가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제가 왜 정신과 치료를 왜 받아요? 좀 멀쩡한데 제가 왜 받아요? 언니 멀쩡하지 않아. 멀쩡해요 저. 멀쩡해서 온 거예요 여기 지금. 나는 언니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. 내가 지금 언니를 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엔종이 신랑 언제 끝나나 어떤 여자고 웃을까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언니 머리가 온통 그 퍼포먼스라 그래야 되지 그게 다 맞춰져 있잖아 지금. 저는 지극히 지금 정상이고 지금 정상이어서 제가 이상해서 지금 신랑을 여기 보려고 온 거지 제가 굳이 제가 미쳤다고 여기 왜 와요 그러면 신랑이 이상해서 온 거예요. 저는 지극히 정상이에요. 신랑 안 이상해요. 아니요 이상해요. 신랑 지극히 정상이에요. 나도 너같이 말할게. 아니 왜 약올리지? 지금 나한테 눈 부릅 뜨고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. 재수없게. 아니 소설은 왜 지금 제 남편 편을 들고 계세요? 네 남편이 나한테 그럼 네 남편 사주를 나한테 왜 줬는데? 의심이 되니까요. 그 의심이 됐어. 나한테 보라고 준 거잖아. 네. 그러면 이 순간이라도 네가 가서 나한테 개욕을 하고 갔지. 그럼 네 알아서 해. 그치? 그러면 네가 나한테 남편 편 점을 보라서 난 남편 점 본 거밖에 없어. 근데 네 지금 나한테 쩔어보고 꼬라보고 지금 있잖아. 아니 근데 남편이 의심이 되니까 저는 여쭤본 건데 내가 저번에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해요? 나한테는 그렇게 비추니까. 저는 지극히 정상이야. 나한테 이걸 보라며. 네 신랑 걸 보라며. 보라며. 보라면서 지금 보는 거잖아. 근데 앞에서 왜 쩔어보고 있냐고. 기분 나쁘게. 제가 쩔어본 게 아니에요. 그럼 꼬라본 거냐? 아, 그냥 쳐다본 거예요 저는. 그래? 그러면 너 눈매부터 건쳐. 어? 사람 그거 설창 기분 나쁘거든? 어? 그러고 있잖아. 내가 나쁜 말만 했다고 해서 좋은 말만 안 했다고 해서 어? 아, 그치. 꼬라보지 말라고 했지. 확 눈 뽑아버린다. 응? 그게 안 꼬라본 거 뭐 꼬라본 거야. 응? 나한테 보라매. 그래서 봐준 것 뿐이야.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쁘면 나쁘면 이따 가다가 재수없네 씨발 점 졸라게 못 맞추리. 그럼 끝나는 거야. 왜 점을 봐줘서 남편 바람 안 피운다니까. 왜 나를 꼬라보고 있냐고. 아, 저 보고 이상하다고 하니까 자꾸. 이상한 거 맞아. 너 겁나 이상해. 어? 내가 너를 보고 마음 좀 아팠거든. 솔직히. 근데 꼬아보는 순간에 정뚝 떨어져 버렸어. 어? 쟤도 지도 얼마나 힘들 거야. 어? 얼마나 쟤 힘들 거야. 그 사람이 그렇잖아. 그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. 너무너무 힘들, 지도 얼마나 힘들까. 패널 들어주려다가? 야, 아무리 그렇지. 좀 기본, 보는 자세는 있어야 되는데, 나랑 싸우자고 오는 건지, 덤비자고 오는 건지, 어? 바다 가서 봐준 것 뿐이야. 근데 왜 꼬라보냐고? 어? 내가 네 신랑, 네 팬 안 들어주다 꼬라봐? 그건 아니잖아. 네 신랑이 바람 안 피우게 보이스 안 핀다 뿐인데. 어?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죄송한데. 그렇지. 진짜 그렇게 나와야지.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. 진짜. 아니 왜?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. 자네가 한 번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.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결혼해서 신랑 뒷바라지는 당연하다 말하겠지만 또 입장을 말 들으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. 왜? 나를 위해서 내가 밥을 챙겨 먹거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신랑 만나서 빨래하고 자녀들은 어마어마 크다는 건 알겠어. 청소하고 뭐 집안 청소도 안 해본 사람이 집안 청소할라 밥할라 밥도 못한 사람이 나름 열심히 해서 신랑 기다렸는데 자네가 까먹은 게 뭔 줄 알아? 아까 그거야. 나 그거 진짜 뱀 눈을 나 쳐다보듯이 보는 눈. 신랑한테 아까 어떤 여자랑 뭐 했어? 아까 왜 앞집 여자랑 얘 웃었어? 앞집 여자 너 애이냐? 자꾸 자네가 그렇게 입으로 까먹고 있잖아. 근데 어떤 사람이 자네한테 어? 예를 들어 신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 치자. 그런 사람을 어? 나 당신 신랑이야 되니까 당신하고 지금까지 산다고 봐. 응? 나는 그래. 나한테 굳이 물어보니. 나는 그런다고. 응? 그래서 내가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고 물어본 거야. 요즘에 그렇잖아.
난 정신과 치료가 그렇게, 어? 옛날에야 정신과 좀 미쳐서 우리는 뭐 쉬쉬하고 다녔잖아. 요즘에 고전 대한민국 정신과 치료 안 받을 사람도 어딨어. 그래서 나 보냈던 건데 갑자기 그래서 쩌라 못 꼬라 보니까 황당한 거잖아. 자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자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. 지금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잖아. 어? 잠을 잘 못 자잖아. 그렇잖아. 그럼 신랑 언제 깨냐고 그러나 조금 쪽잠 낮에 쪽잠 잤다가 신랑 언제 오나 해가지고 여보 오늘 또 즐거웠어가 아니라 어느 누구 어떤 여자 만났는데 누구 만났는데 그거만 다 고치는데 신랑이 신랑도 숨 좀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. 답답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나도 안다고. 그러니까 이게 병이니까 당신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. 이게 병이니까 힘이 들겠지. 그치? 그래서 나 그랬잖아. 한번 치료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어? 이런 사람 자네가 이 사람은 만약에 이혼한다면 자네 또 이런 사람 못 만나.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야. 어? 난 신랑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봐. 자네가 그냥 차라리 집에서 살만 하지 말고 자네가 그냥 취미생활로 뭘 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조금 내가 신랑한테 엔종일 애기도 없겠다 뭣도 없다 온종일 신랑만 아침 보내놓고 저녁까지 신랑만 기다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. 알겠어? 내가 아까 큰 소리 쳐서 좀 미안하고 순간 날 쩔어보는데 사람들이 막 내가 욕하고 그러니까 막 내가 되게 쌍스럽게 느껴지는데 나 그럴 정도로 무식하지 않아. 앞에서 당신처럼 쩔어보니까 욕을 하는 거야. 뭐냐나 뭐냐고. 죄송합니다. 어? 그 죄송할 때도 했어. 맞지? 자네가 오늘 줬으면 욕을 딱 주고 응? 가다가 말할 수 있잖아. 안 맞았으면 안 맞다. 근데 내가 안 맞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. 어? 신랑 의심하면 남을 의심하는 건 나빠요. 또 내 신랑을 못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. 당신에다가 무슨 신경쇠약이라 그러죠? 신경쇠약이 죽어요. 정신 차려요, 제발. 알았어요. 이건 진짜로 언니 같은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. 보살을 떠나서, 무당을 떠나서 내 동생이 만약 저런다면 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? 내 동생이 저러면 나 어떻게 내 동생을 어떻게 살려줘야 될까?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아니니까 아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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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자꾸 마음에 체면을 좀 걸어보세요. 알았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